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가성비 기본 셔츠 추천 이후로 댓글에 포인트 셔츠 추천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셔츠는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고 깔끔하게도 캐주얼하게도 감성 있게도 연출 가능한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소매를 막 걷어주면은 심장이 빵. 아, 나 너무 올드했다.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포인트 디테일이 있는 셔츠들을 준비했으니까 기본 셔츠를 잘 활용하셨다면 이렇게 포인트 있는 셔츠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골라온 포인트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블랭크룸의 Breezy Shirt입니다. 이름처럼 Breezy, 뭔가 막 바람이 부는 듯한 레이온 나일론 혼방으로 살짝 크리스피하면서 찰랑거리는데 크링클한 원단감에서 오는 텍스처가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여름까지 활용하기 좋을 얇은 두께감에 이게 막 걸치니까 살짝 뭔가 아무것도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루즈한 핏에 몸에 감기는 듯한 실루엣으로 하늘하늘하고 시원한 착용감이 좋았습니다. 왼쪽 가슴으로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 단추가 이렇게 뚝 있는데 이게 왠지 귀여웠어요. 소매 쪽에도 실내 조절이 가능한 단추가 두 개 있고요. 등판에는 양쪽으로 플리츠 잡혀 있고 소매에도 턱 두 번 잡아주면서 루즈한 소매 라인을 잡아줍니다. 블랙 제이드 두 가지 컬러웨이로 요 제이드 컬러가 온라인상 이미지보다 살짝 진한데 뭔가 고급스러운 피스타치오 색감이랄까요? 살짝 톤 다운된 파스텔 톤으로 날씨 따뜻해지면 요거 단품으로 딱 입었을 때 컬러 포인트로 굉장히 러블리하니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착용감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파스텔 톤의 셔츠를 좀 단정하게 입는 방법은 차콜 그레이 요 톤의 팬츠를 꺼내 입는 거예요. 앵간한 파스텔 톤은 그레이가 다 받아줘. 그리고 셔츠도 화사한데 화사하게 크림진 룩 연출해주세요. 남친 룩으로 너무 좋잖아. 셔츠가 루즈한 실루엣인 만큼 여러분들을 깔끔하게 코디하셔도 좋지만 갖고 계신 감성 팬츠 활용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아트이프엑스의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코튼백 셔츠이지만 크리스피한 느낌이 아닌 폭은 소프트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한 여름까지 소매 걷어 올리고 끝까지 이렇게 긴팔 고집하시는 분들 있죠? 가능해요. 앞뒤 살짝 다른 기장감과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몸에 완전 감긴다 이런 느낌보다 어느 정도 체형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어요. 스트라이프가 불규칙하게 들어가줘서 멀리서 봤을 때보다 가까이서 봤을 때 더 예쁜 셔츠. 나랑 반대네. 난 멀리서 보는 게 나아요. 줌 당기지 마라. 소리. 왼쪽 가슴편 포켓이 있는데 요게 밑은 둥글게 그리고 포켓 입구를 사선으로 들어가줘서 요것도 디자인 포인트로 귀여웠습니다. 등판으로는 중앙에 플리츠 잡아주고 행크로프 디테일도 있었고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전 포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준 요 아이보리 컬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보리에 그레이 톤의 스트라이프로 전체적으로 은은하면서 편안한 컬러웨이. 부담스럽지 않은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만약에 솔리드 셔츠는 있고 체크 셔츠까지는 아직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셔츠는 가디건과 조합을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셔츠예요. 뭔가를 가까이서 봤을 때 예쁘거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져서 단품 활용을 하신다면 저는 브라운 컬러감의 슬랙스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살짝 누리끼리 하니까 빈티지함을 살려서 누리끼리 데님? 빈티지한 데님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애니타임 로릭의 아이리스 셔츠입니다. 제가 내돈내산 셔츠로 마음에 들어했던 셔츠가 아더 컬러로 나왔네요. 폴리 레이온 혼방으로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터치감에 얇은 두께감이라 여름까지 가능! 비침 걱정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에 몸에 감기는 느낌. 하늘하늘 살랑살랑. 아따, 이것도 안 입은 것 마냥 시원하다. 왼쪽 가슴편에 포켓 하나 있고 소매엔 두 개의 턱이 잡혀 있고요. 등판엔 중앙 플리츠로 셔츠 요크 부분이 굉장히 좀 큼직하네요. 그리고 요 제품 소매 라인 뒤쪽으로 버튼이 이렇게 와다다다 있는데 이게 디자인 감성인 것 같아요. 이걸 풀어서 입었더니 뭔가 약간 덩실덩실 에헤 라디야 이렇게 입으라는 건가? 체크 패턴의 셔츠는 공대생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좋습니다. 공대생 좋아요. 왜 싫지?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전 다가올 봄, 여름까지 고려한다면 청량미 넘치는 요 블루 컬러감을 추천드릴게요. 블루책, 블루책, 블루책. 온라인 컬러가 좀 쨍하게 나왔어요. 실물 컬러감이 좀 더 톤 다운된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웨이라서 실물 컬러가 더 예쁩니다. 그리고 원단감 자체가 살짝 크링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살짝 빈티지한 감성을 주고 전 좋네요. 저희 모델 스펙과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체크 셔츠 이왕 빈티지 레트로한 거 조금 더 살려서 누리끼리스 데님과 매칭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청량미 넘치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컬러 포인트 룩 화이트 진 크림 진 입어주세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너디한 감성의 셔츠에다가 힙하게 막 카고 팬츠 루즈하게 입고 막 소매 걷어 올리고 블루체 Stalkers. 다음은 마티스 더 큐레이터의 디바이드 셔츠입니다. 제가 마티스 팝업 때 입어본 셔츠네요.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터치감은 크리스피하면서 매끈하고 크링클한 원단감이 포인트도 되고 두께감도 얇고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시원한 제품이에요. 여름까지도 가능! 크리스피한 원단감으로 얇지만 흐르는
튀는 듯한 실루엣이 아닌 어느 정도 각을 잡아줘서 어느 정도 조금 체형 보완도 해줍니다. 포켓은 없고 소매 턱 두 번 잡아주고 등판으로 중앙 플리츠로 깔끔한 디자인의 셔츠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바로 이 밑단 컬러 블록킹. 패션 트렌드에 은근 컬러 블록킹 된 제품들 많이들 출시가 되는데 요 조합, 컬러 조합 너무 예쁘잖아.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제가 예쁘게 본 컬러웨이는 그래파이트입니다. 차콜기가 많이 돌아주는 애쉬 다크 브라운의 핑크 컬러 블록킹. 실물 컬러는 온라인 이미지보다 조금 연하다랄까요? 살짝 회기가 돈다 그래야 되나? 요 컬러는 제가 컬러 데님과 이렇게 딱 매칭해줬을 때 너무 예뻤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심플 단정한 스타일의 셔츠는 좋지만 뭔가 포인트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 스펙과 사이즈 보시고 피팅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 앤 브라운, 뭔가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의 컬러 조합인 요거는 크림진과 연출해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갖고 계실 브라운기가 도는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셔도 예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네이비 면 팬츠나 뭐 치노 팬츠 요런 걸 활용하셔서 꾸러기 룩도 되게 잘 묻을 것 같은 컬러 블록킹이네요. Stalkers. 마지막은 알렌느의 백사이드 투 플리츠 디테일 체크 후디 셔츠입니다. 이거 품절났었는데 리오더 돼서 감사합니다. 폴리 엘라스틴 혼방으로 부드럽고 찰랑이는 원단감이에요.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들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지만 전혀 두껍지 않아요. 이 제품도 얇아요. 왼쪽에 포켓이 있고 등판 양쪽으로 플리츠 잡혀있고 팔꿈치 쪽 라인이 사선 절개 포인트가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템은 후드가 달려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우터 느낌도 나지 않나요? 루즈한 실루엣으로 나온 이 아이템은 유니크한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레이어링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와 브라운 컬러 체크 패턴으로 컬러 배합도 굉장히 예뻤고요. 저희 모델 스펙과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후드 때문에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이 셔츠는 흑청 데님과 매칭했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혹은 갖고 계신 니트 아우터, 니트 가디건 활용하셔서 이렇게 모자 빼꼼 룩 연출하시면 뽀짝뽀짝한 레이어링 룩. 그리고 살짝 힙한 무드의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갖고 계실 맨투맨이나 니트 이런 걸 이제 모자 빼꼼 해가지고 힙한 연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입어야지.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기준 여러분들께서 시도하실 만한 제 눈에 예뻤던 포인트 셔츠들을 추천드려봤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옷장과 잘 어우러질 제품들이에요. 감성을 더해줄 포인트 셔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대량 리뷰에 따라오는 건 구독자님들 선물! 오늘 추첨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로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따뜻해질 봄 입으면 예쁜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너 오늘 왜 이렇게 춥지?